파월 의장 이제 10분 정도 후에 아마 나올 텐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미스터 스탬프장. 네. How are you?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있으면 그 파월 의장이 하는 거죠? 네, 10분 뒤에. 그렇죠. 예, 진행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장우석 본부장님이 해주시는 거죠? 네, 보면서 해볼까 싶은데 이미 그 어떤 얘기 할지는 네.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그 끝나고 나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 않을까 문구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신중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이 아주 핫한 얘기보다는 다소 좀 안정시키는 얘기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장기전에 대비해야 통역하기 싫어서 벌써 폄하하고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네. 미국 시장이 그 시장 분위기로 보게 되면 네. 약간 좀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보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야구 경기로 치게 되면 약간 질 것 같은 게임인데 네. 1번, 2번, 3번, 4번 타자가 나와서 잘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아마존이 나오고 애플이 나오고 네네. 테슬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미국 시장에 대한 시황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 시황 쓰는 직업이거든요. 아... 지표가 망가지거나 네. 혹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거나 네.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운데 막상 본장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4번 타자까지 쭉 이제 장타를 치면서 시장을 되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를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시장이 있으니까 어제 그 끝난 또 시장의 핀빚을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매일 매일 거의 비슷한 그림이어갖고 렛미쇼 핀빚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빚 네. 사이트에 보시면 네. 잠시만요. 지금 뭐 아마존도 한 2.85%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요. 2.85%. 예, 2.85%.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많이 올라갔고요. 페이스북 올라간 이유는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페이스북이 예, 업. 페이스북 샵을 만들어갔고요. 거기서 네. 수많은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얘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페이스북 보였고. 메이크 샵. 예, 예.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어제 11%가 올라가는 급등한 그런 모습. 넷플릭스 11%. 예. 그다음에 뭐 셀스포스는 26%가 우리 정프로께 좋아하시는 그 회사 아닙니까? CRM이라고. 예. 26% 올랐어요? 예, 26.05%가 올라가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I'm crazy네. 예,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미쳐버리겠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다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금융이 조금 더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파이낸스. 예, 헬스케어 역시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지금 뭐 유틸리티, 부동산, 에너지 할 것 없이 다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그냥 늘 빅파이브가 또 이끌었다. 어게인 어게인.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하나만 좀 추가 설명드리면 네. 넷플릭스가 올라간 이유는 서베이를 진행했거든요. 1000명을 상대로. 근데 이제 그중에서 41%가 네.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도 계속 볼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넷플릭스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41%가. 네. 내가 끊지 않고 코로나 끝나도 계속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1000명 중에 600명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 치면 한 2달러가 올라간다 치면 볼 거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끊지 않겠다. 가격을 올려도 계속 예, 올려도 보겠다라는 멘트가 나와주면서 진짜 넷플릭스에 대한 인기가 크다라고 네. 판단해서요. 주가 갑자기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너무 가파르게 네 가파르게 가니까 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네. 또 여기는 없지만 테슬라도 역시 한 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종목들은 네.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못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난 예. 네. 네. 자, 네. 그리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S&P 500, 나스닥이 5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수는 마이너스 0.72% 올해 네. 연중으로 보게 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요. 어떤 지수겠습니까? 이 다우가 그런 거죠. 다우가 지금 맨 바닥에서 네. 약간 열심히 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어제자로 해서 오늘 끝난 걸로 해서 7.67%가 올라갔고요. 나스닥이 30%, 네. 나스닥 100이 37%가 올라가면서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진짜 대단한 흐름이고요. 어떻게 그래프가 저렇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종합적으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다소 다우 쪽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소외감이 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남들은 엄청 벌고 있는데 조금 버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포트폴리오 상에서 뭔가 좀 불안전한 거다고 느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은 무조건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예. My horse is dead horse.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보고서는요. 예. 제가 매일매일 하나씩 보고서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라는 의견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다우지수에 대한 내용을 쓴 분이 있는데 이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쓴 건데요. 네. 상당히 이름이 있는 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향후에 12개월 내에 17%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예, 17%가 올라갈 수 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예. 적죠. 지금 뭐 나스닥은 뭐 30% 올라갔는데 네. 절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셀즈포스라든지 암젠, 허니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다섯 개 종목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10%가 빠졌는데 이게 앞으로 20%가 넘게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지만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크고 그럼요. 예,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갈 주식이 골드만삭스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얘네가 힘을 내면 올라갈 것이다. 지수 자체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 건강보험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미국 민영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만성 질환들 아니면 그 입원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제 환자를 얘기하면서 영업 매출이 올라가는 얘기가 좀 뭐하지만 네. 매출이 많이 올라간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올해는 6.2% 올라갔고요. 이 기업도 미래에는 9.8%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 기업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뇨 같은 그런 만성질환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 예, 내가 병원에 가서 네. 보험을 청구하면 여기서 돈을 예, 거예요? 돈을 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은 네.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가입하는. 아. 그다음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가입하는. 네. 거기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병원에 갔는데 뭐 1억이 나왔다, 뭐 1억이 나왔다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쳤는데 그렇게 진짜 엄청난 비용이 나옵니다. 응급실 가서 저 이거 청진기 한번 됐더니 뭐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 청구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가시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됐던 앤썸이 됐든 휴메나가 됐든 기타 등등에 대한 그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 거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1등 기업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홈디포는 아시는 것처럼 그 주택 개선용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역시 31%가 올라왔는데 올해 또 추가적으로 6.1%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6%의 추가 상승을 또 얘기했고요. 아. 쉐브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거의 30%가 빠졌는데 한 20%가량이 1년 동안 올라올 것이다. 네. 이것도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행 갈 것이고 네. 특히 대중교통이 지금 많이 안 가고 있거든요. 네, 네. 활발해지면서 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속보로 파월 의장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목표를 2%입니까? 에버리지 2% 채택을 했다는 네. 걸로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목표 인플레이션을 2% 네. 잡은 것은 네. 수년째 2%를 잡고 있거든요. 목표 인플레이션이 네. 2%입니다. 2%. 네, 네. 2%가 돼야지 사람들이 네. 그 돈이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싸운다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적절하게 2%는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요구한 대로 얘기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 채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금 구경, 그 나라에서 살림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의 신중한 어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예, 그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JP모건 체이스가 뽑혔는데 이것도 역시 28%가 오늘 빠졌는데요. 네. 이것도 약 13.9%가 올라갈 거라고 보면서 이런 다섯 개 기업이 1년 내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괜찮다. 한번 투자해보자. 투자해보자. 라는 얘기했습니다. 다우지수 괜찮다. 예, 예. 지금 이게 보면 상당히 장황한 문장을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너무나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뭘 믿고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반드시 나온다는 가정을 네, 했다는 반드시 거죠. 나온다는 가정을. 네.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적어도 올해 말에는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백신으로. 네, 라고 얘기하면서 더욱더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예, 맞습니다. 금인 양말.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들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많이 빠져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가에서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저가인 거죠? 지금 이제 홈디포만 많이 올라왔고요. 홈디포 로스는 워낙 집에 있으면서 뭔가 고쳐보고 네,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좀 빠졌거나 많이 많이 빠졌거나 조금 올라왔거나 네,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들 기업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20% 가량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건데요.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이미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싸워보겠다. 아주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2%라는 걸 이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아마 내일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이 파월 연준 회장의 하나하나 문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 본 게임에 들어가면 네. 뭐 기타 기업들이 힘을 내버리면 사실 무색할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얘기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빅5 종목들이 어떤 악재가 있는지 네. 언제쯤 빠질 건지를 보는 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보다 이런 저 테크 기업들을 뭐 이런 데들의 저 퍼포먼스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네. 그 디스파이트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시황에. 그러니까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죠. 뭐, 예, 경제 지표가 아주 우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그다음에 예, 파월 연준 회장의 신중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말 디스파이트하고. 예, 계속 불구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네. 올랐다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시장 쓰러지는 분들이.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중에 한번 제가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셀포스닷컴에 제가 한번 그때 누구 같이 할 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적이 나온 다음에 네. 항상 그 뒤에 나오는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의 변화를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 날 바로 나옵니다. 근데 셀포스닷컴이 네. 실적 발표가 나서 네. 거의 20개 이상의 IB가 얘기 바꿨거든요. 의견을 바꿨는데 모든 IB가 다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왜? 그러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50억 달러 매출을 잃었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많은 소상공인 업체에서 네. 이 업체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업체의 클라우드 쪽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고객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고객 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IB가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루프 캐피탈 하나만 지금 매도 의견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데요. 지금 여기인데 이게 셀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에서 160으로 주가를 목표 주가를 올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T하고 웨드부시가 나란히 300달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 그때 좋다고 할 때 살 걸.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가가, 예, 주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예. 네.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주식 할 때는. 아, 아니, 급등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럼 뭐가. 급등한 상태에서 사는 게 두렵지. 그렇죠. 급등한 상태에서 사시는 게 두렵죠. 네.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예, 네, 질러요? 예, 딱 그냥 매수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가볍게 사시면서 일단 한번
한 주부터 시작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Close my eyes and buy one 네, stock.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팁을 드렸는데요. 오늘 네. 한번 더 팁을 드립니다. 마켓비트라는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마켓비트? 예, 마켓비트. 조금 전에 본 그 목표 주가에 대한 변화, 네. 투자 의견에 대한 변화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거든요. 무료로. 네.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예, www.marketbit.com입니다. 예, Permanently free. 예. 여기서 심볼 입력하시고요. 네.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는 데 메뉴 가서 보시면 쫙 나오니까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나온 다음에 네. 꼭 여기서 확인해보셔라. 여기서 만약에 모두가 얘라고 하는데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따라가시면. 예.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개의 IB가 다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세일즈포스는 역시 포스에 좀 힘이 나오지 않을까. 포스의 네, 힘이 포스, 나오 포스, 예, 포스를 느낄 것 같아요.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요다가 나오죠. 네, 네, 네. 네. 포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한번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누가 한 글을 올리셔갖고 제가 빠르게 이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투자 의견을 내리거나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게 마켓 예. 저기 비트닷컴에 있는 거예요? 네,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줍니다. 근데 상당히 좀 눈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는 아시겠지만 아 투자는 올렸구나, 네? 다운그레이드는 내렸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스트롱 바이, 컨비션 바이는 최고 등급의 의견입니다. 아, 무조건 사라. 예, 무조건 사라. 네? 그리고 이제 바이, 홀드, 뉴트럴, 셀인데요. 네. 바이는 매수, 홀드나 뉴트럴은 중립 의견, 네. 보유, 셀은 매도 의견이고요. 똑같이 또 오버웨이트, 이퀄웨이트, 언더웨이트라고 해서요. 비중 확대, 비중 중립, 비중 축소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매수, 중립, 매도죠. 네. 예, 근데 이제 비중 확대라고 표현하는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사란 됩니다. 얘기고. 예, 그다음에 아웃퍼폼, 마켓퍼폼, 언더퍼폼. 네. 이건 시장 수익률 상해,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하해입니다. 네. 역시 또 매수, 보유,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딱 세 가지 나눠갖고요. 만약에 네. 지난번에 한번 오버웨이트라고 했다가 이번에 의견을 내리면서 뭐 언더퍼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하시면 한국말을 좀 풀어놓으면 네네. 굉장히 보기 쉽거든요. 뭐 사실 그게 어려운 단어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어려운 단어 아닌데 네. 굳이 뭐 오버웨이트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약간 네. 한국말로 쓰기 좀 어렵 좀 약간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아.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이렇게만 적용시키시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도 투자 의견을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so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거래 시간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거래 시간, 네, 거래 시간.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다우의 어떤 그 큰 변화를 가지고 네. 발표가 장이 끝나고 나오거든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네. 중요한 이벤트는 장 시작 전, 장 마감에 나옵니다. 장 뒤엔 거의 안 나옵니다. 장에 영향을 줄까봐. 예, 장에 영향을 줄까봐 아, 안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데요. 마켓비트 뭐, 사이트 네. 터졌대요, 지금. 왜요? 사람들이 다 접속해갖고. 아, 거의 뭐, 무료니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워낙 그 많이 안 보는 사이트여서 오늘은 좀 다운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 다 몰려가갖고 사이트가.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정리해드리면 네. 동부 시간으로 04시부터 09시 30분까지가 네. 풀마켓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시부터 22시 30분까지고요. 정규장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9시 반부터 4시까지. 한국으로는 22시 30분부터 다음날 05시까지입니다. 정규장이. 아니, 정규장이 시간이 달라요? 아, 프리마켓이랑 네. 정규장이랑 애프터마켓? 네.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네. 09시 29분 59초까지가 이제 프리마켓이고요. 네. 땡치면 이제 정규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앞서 거래가 됐던 프리마켓상의 모든 시가, 고가, 종가가 다 없어집니다. 데이터가 없어져요. 소멸합니다. 이를테면 시간의 거래 같은 건 거죠? 예, 시간의 거래죠. 프리마켓 같은 예, 거는? 시간의 거래인데 똑같은 본장과 똑같은 거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구분시키는 거는 그런 업앤다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시장을, 네. 시간을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에 있는 여러 국가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건 미국 동부시간 기준이고요. 네. 한국은 05시부터 09시인데 네. 지금 서머타임에 적용될 때가 이런 거고요. 네. 서머타임이 11월 첫째 주에 끝나거든요. 첫째 주 일요일 날. 네. 그럼 저희는 11시에 저는 11시에 올 거고요. 이 글로벌 라이브는 이제 밤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 상당히 걱정스럽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봤더니 아, 언제죠? 썸머타임이? 11월 첫째 주 일요일날 바뀝니다. 11월 첫째 네, 주 네, 일요일 네. 네. 그날 이제 딱 바뀌는데 네.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한 시간 늦게
조금만 지체하면 12시,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방송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예. 저는 뭐 상관없는데, 네. 정 프로님께서 좀 고민.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뭐. 예, 너무. 시청자분들이 걱정이죠. 네. 하여간. 예, 어쨌거나, 네. 이 시간을 정확히 익히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부 증권사가 지금은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1시간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시장 참여 가능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똑같습니다. 예, 정규마켓에서 가는. 예, 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핫한 종목은요. 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에벗 레버토리라는 기업인데요. 에버? 에버트. 예, 에버트. 이제 에버랩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에벗 레버토리.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제약회사인데요. 네. 예, 이제 15분 만에 코로나 검진이 가능한 테스트기를 이번에 오늘 방금 전에 네,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진짜요? 주가, 예,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가격도 단 5달러 네. 개당? 왜 네, 5달러에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이 기업을요. 네. 혹시 밑에 있는 그림 저는 이걸 먹어봤어요. 브루펜? 예, 브루펜 만드는 회사입니다. 브루펜. 아, 예, 브루펜 그 어린 아이들 열날 때 네. 많이 좀 이렇게 먹이잖아요. 아, 부모님들이 예, 그 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름은 잘 이게 이게 뭘 만들었는지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네네. 대부분 다 접한 기업들이니까요. 아~ 예, 그런 기업들이 브루펜 매기는 예. 아, 그 회사구나. 예,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상당히 약간의 좀 의아한 것은 네? 보통 이제 백신, 뭐 치료제,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거한데 네. 이건 그냥 테스트기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지금 직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조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마어마하겠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진단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네. 이 친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을까요? 와, 근데 그 미국은요. 네. 오늘 하루 급등하고 나서 그다음에 네. 다음 날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얼마를 벌 건데라는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되게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꿈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꿈만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테스트기나 백신은 네. 반드시 이익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뭐 록히드 마틴이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도 주가가 끔찍도 안 합니다. 왜? 록히드 마틴의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된다고 해도 네. 왜냐하면 그 외출이 회사에 차지하는 외출이 뭐 1% 미만이면 예, 미만이면 거의 얘기도 안 꺼내거든요. 아, 그런 그냥 테마니 뭐 이벤트에 그렇게 큰 반응하기보다는 무조건 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가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저는 지금 잭슨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연준의 어떤 의사력 내용도 중요한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업수당이 이번에는 100만 건 예상했는데요. 원래 한 100만 건 밑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 100만 6천 건이 나왔어요. 아,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그렇다고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네. 글쎄요.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조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실업수당 급여자가 지금 1,400만 명이 아직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0만 명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복귀가 안 되고 있다. 네. 어두운 하나의 지금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핫한 내용은 네. 그 GDP가 발표가 됐거든요. 미국? 예. 네. GDP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GDP는 분기가 끝나고 말이죠. 분기가 끝난 다음에 석 달에 거쳐서 발표를 해요. 한 번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2분기가 6월 30일에 끝났죠. 그러니까 2분기 GDP가 예, 2분기 GDP가 7월 말에 한 번, 8월 말에 한 번, 네. 9월 말에 한 번 발표가 돼서 세 번의 발표를 통해서 끝냅니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월 달에는 흔히 얘기하는 잠정치 GDP에 대한 잠정치 예상치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잠정치나 예상치에 대한 8월이 되면 수정치가 나옵니다. 이번에 네네. 수정치거든요. 아. 그 다음에 9월에 가면 이 수정치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버린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세 달에 거쳐 나오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32.5% 마이너스였는데요. 31%대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수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좋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써서 예, 좀 뭐 그래도 뭐 나빠진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방 나온 기사들 한번 좀 빠르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티파니는 되게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티파니? 예, 그 보석 만드는 네, 티파니 알죠? 예, 티파니 이제
힙하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그나마 지금 이 문장에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이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티파니를 갖다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에서 이번에 인수했어요. 지난번에. 아 티파니를? 네. 인수했는데 그 인수를 3개월 동안 더 연장해서 고민해보겠다. 인수를 했는데 왜? 네, 왜냐하면 이제 인수하고 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아. 루이비통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의회 시간 끌기 좀 작전에 돌입을 했고요. 마침 또 EU에서 지금 EU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또 승인을 안 해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11월 24일까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간혹 가다 길이 깨지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이렇게 하면 원래 살려고 했던 회사 주가가 안 좋아져요? 아니면 팔리려고 했던 회사 주가가 안 좋아져요? 아니면 둘 다 안 좋아져요? 티파니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 인수될 예, 예, 그렇죠. 거란 기대. 인수 당하니까 피인수 회사기 때문에. 근데 아. 이제 조금씩 빠졌죠.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네, 네네, 약간 네네.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의 피치라는 우리 업체인데요. 아베크롬비 업체인데요? 알죠. 네, 아베크롬비 다 아실 네. 것 같아요.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체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 월가 어버브라고 나오죠.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보였기 때문에 치하의 국면에 지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시간에서 약간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건 본장이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옷은 잘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네. 옷이 완전 안 팔렸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지금 북미 쪽에서는요. 네. 룰루레몬 아시지 않습니까? 룰루레몬. 예, 룰루레몬 하나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때도 있고 회사 갈 때도 있고 어디 파티 갈 때도 있고 왜냐면 이제 편하고 사실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옷도 뭔가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네. 옷이 안 팔렸죠. 신발도 크록스가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그냥 크록스는 그냥 직장 갈 때도 예, 그냥 뭐 그냥 같이 예, 비 올 때 신어도 되고 네. 그냥 신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우리가 네. 상당히 좀 안 팔린 건 맞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티. 코티? 예, 코티. 화장품 회사인데요. 네. S&P 500 편입대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가 싼 기업입니다. 3달러. 3달러? 네, 3달러. 아. 가장 비싼 기업은 버크셔에서 A주죠. 30만 달러. 네. 3억이에요? 예, 네, 3억이 넘죠. 3억 6천 정도 합니다. 네. 한 주에.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기업이 너무나 다르죠. 근데 네. 이제 코티는 3달러밖에 안 하는 기업이지만, 네. 어쨌든 화장품은 요새 안 하잖아요. 뭐 마스크가 덮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팔렸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적자도 커진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뭐 얼마나 좋아질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달러트리가 있네요. 달러트리는 이름에서 벌써 딱 의미가 오잖아요. 달러트리. 달러트리? 달러나무? 한국으로 치면 이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1달러, 1달러씩. 아.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가면 네. 되게 한국 다이소스러워요. 저도 가봤는데 현재 가면 네. 되게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걸 누가 가겠냐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달러트리하고 달러 제네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엄청 갑니다 미국은 왜냐면 저소득층도 많이 예, 많죠 네. 워낙 노동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일단 실제는 뭐 의외로 좀 주가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어 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트랩이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5달러밖에 안 하는 테스트 키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빠르게 15분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5달러에 15분? 예, 네, 5달러에 15분. 상당히 싼 거죠. 네, 네. 일단 좋아진 겁니다. 라고 좀 보시면서 네. 예, 오늘 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했네요, 벌써.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말이 길었습니다. 네, 말을 좀 길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 했네요. 예. 네. 아, 이게 잘못 들어온 건가요, 지수가? 왜요? 예. 네. 또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S&P 500이 0.24%, 다우가 0.47이고요. 네. 나스닥이 0.20%. 다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네. 그 S&P 글로벌에서 나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거죠.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네. 미국도 올바른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예. 네. 패닉 바잉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 예, 셀링이 아니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세일즈포스 되게 좋아하시지만 네. 세일즈포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26% 간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나만 여기서 빠지면 안 되겠다. 나만 소외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식을 더 매수하는 우리,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랬었는데. 네. 미국 지금 주식이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패닉 바잉을 이 물결을 이 파도를 이 웨이브를 라이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밑에 깔려야 될지 그렇죠. 너무 위에 좀 고민입니다. 타야 되는데 고민하신 지 한참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민 오래됐죠. 예. 그 이제 그만 끝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 끝내야 되겠죠. 네. 네. 지금이라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 쉽게 결정이 안 나거든요. 아, 아니 우리 장본 부장님 장도장님 네. 처음 만났을 때만 네. 그때만 고민 끝냈어도 네. 그때부터 벌써 지금 한 10% 올라온 것 같은데 그죠? 개별 기업은 예, 평균 10%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때 말씀해 주신 기업들만 예, 해도 예, 벌써 그렇죠. 지금 예, 그렇죠. 아, 10%가 뭐야 한 50%씩 오른 것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에이. 지금 뭐 그래도 또 지금 어쨌거나 시장을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요. 시장이 저를 두려워해요. 네. 저 들어올까 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미국장 그렇게 이제 네. 시작이 됐고요. 오늘 어떻게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 Crazy in US Stock Market. 네. 우리 장 스탬프장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님.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